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인싸 여러분들, 인싸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오늘 시간을 사실 이전 시간보다 조금 더 기다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예전에 여성분들의 화장 알려드렸거든요. 그때 꿀팁들을 막 쫘르륵 흘렀긴 했는데 여성분들은 워낙 잘하세요. 그렇죠? 잘하는 거에 조금 더 얹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이미 바닥에 있거든요.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조금이나마 내가 버전업 해보자 라는 시간으로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자 메이크업 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모셨어요. 이전에 같이 오셨던 로즈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도 긴장이 좀 풀리셨어요. 지난번에 한번 찍을 때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2회차라고 많이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네. 로즈 선생님 오늘 옷도 로즈 꽃과 같은 이런 색깔 좋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우리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PD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PD님 직접 출연하시면서 오늘 저랑 같이 한번 메이크업을 받아볼 거예요. 메이크업 받는다기보다는 직접 해보는 시간이 맞겠죠. 네, 예, 예전에 전문가가 해주시면 당연히 뭐 제가 갑자기 조인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면접에서 사실 남자들도 좀 최소한의 그 화장은 하고 가는 게 저는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실제 저도 취업 준비할 때 화장하고 갔거든요. 화장을 했다기보다는 기본을 했던 것 같아요. 기초. 어느 정도? 무슨 말하고 뭐 이렇게 파운데이션? 응, 파운데이션 정도. 그다음 눈썹. 엄마가. 엄마가 있으셔야 돼. 엄마가 해준다? 누나가 해준다? 아무튼 뭐 그래서 잠깐 이 정도 했었던 기억이 나요. 네. 정리를 했구나. 네, 정리만 좀. 눈썹 정리. 정리만 좀 해도. 그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뭐 화장을. 저도 하시면. 면접 보러 갔을 때 네네.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네. 네. 그때밖에 안 했네요. 생각해보니까. 아... 해볼 일이. 다들 면접 때만 하시네요. 면접을 네. 위해서. 네. 취직하시곤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촬영할 때입니다. 유튜버로 유튜버로 취직하면 가끔. 근데 저는 할 때마다 이게 맨날 얼굴에 뭔가 누가 이게 팩을 붙여놓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답답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모든 여자들이. 아, 그래요? 그러고 살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이거를 빨리 어떻게든 씻고 싶어가지고 빨리 집에 가야지. 그런 맞아요. 그런 마음인데 그거 일단 그 면접 하루만큼은 조금 견디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신감이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좀 하게 될까요? 선생님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만 해준다. 끝까지긴 한데 처음은 이제 피부 결 정리, 톤 정리, 그리고 결을 정리해요? 피부 결. 아, 이걸 결이요? 아, 이걸 정리해야 돼요? 이게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 건데 피부도 근육 결 방향에 있어서 사람마다 다른가요? 아니요, 다 똑같죠. 아, 다 똑같아요. 사람마다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근육은 다 똑같아요. 아, 결 정리? 네, 네, 그래서 피부 톤 정리하고 네. 이제 뭐 각질 제거 있으신 분들은 각질 제거용 뭐 크림, 뭐 로션 이런 걸로 다 셀프로 전날에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피부 톤 정리, 눈썹, 립이 제일 기본으로 하시는 거. 아, 톤 정리하고 눈썹하고 입. 그렇죠. 거기서 조금 뭐 눈매가 작으시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눈매 아이섀도우 추가하기. 남자도 아이섀도우를 합니까? 그럼요. 그러면 아이섀도우는 눈이 눈매가 좀 작으신 분들. 그렇죠. 눈매가 작고 여기 쌍꺼풀 없으신 분들. 딱 전에요. 제가 눈이 작고 쌍꺼풀이 없거든요. 제가 눈이 커지나요, 그러면? 커 보이게 아, 되는 커 거죠. 커 보이게 된다.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눈매가 이제 그윽해 보이면 네네. 사람 좀 우수에 차 보이잖아요. 네네.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좋죠. 아, 좋으라고. 좋으라고. 인상을 좋게 보이기 위해.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어디서부터 좀 시작하면 될까요? 스킨. 이게 보통 일반인 분들은 솜에 토너 묻히시면 되고요. 저는 제가 원래 항상 쓰는 스킨 토너인데요. 이걸 하나 빼면 될까요? 네. 무쌍 같네요. 무쌍이네. 무쌍 같이. 이게 보시면은 네네. 한쪽은 울퉁불퉁하고 네네. 뒤에는 매끈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울퉁불퉁한 면으로 얼굴 한번 닦아주고 잔여물을 그리고 이제 뒤로 매끄만 걸로 피부 결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일단 이거는 그냥 화장하기 전에 하는 거죠? 화장하기 전이랑 평상시에도 하셔야 돼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얼굴 세수하시고 아무리 얼굴에 폼클렌징을 하셨어도 잔여물이나 미세먼지가 얼굴에 많이 붙어있거든요. 아, 내가 화장을 제대로 안 지워가지고 한 장 더 주세요. 울퉁불퉁한 부분을 해야 되네요? 네, 처음에는. 그래야 다 씻겨나가네요. 그쵸. 저도 가끔 폼클렌징 다 하고 이걸로 조금 잔여물 닦아내도 정말 미세하게 조금 나와요. 아, 그러니까 화장 지우는 용도예요, 원래는? 이게? 화장을 지우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피부 결이랑 잔여물 조금 지워주는 건데 이제 화장물 잔여물이 정말 미세하게 남아있는 거를 더 깔끔하게 지워주는 거죠.
결이 정돈이 되고 있나요? 네.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처음에 말해주시죠. 죄송해요. 다 닦았는데? 아니 대표님하고 이렇게 되게 잘 닦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이제 각질 제거를 아무리 하셨다고 하더라도 각질 일어나기가 쉬워요. 그렇군요. 예, 자 닦았습니다. 이게 모든 남자, 여자분들이 기본으로 다들 하시면 좋은데 남자분들이 이걸 안 하세요. 이거 하면 진짜 효과가 다른데. 너는 이렇게 하셨네. 이거를 안 한 이유가 이게 되게 남자가 하면은 쪽팔려요. 아, 이렇게 하셨다고요? 내 자신에게 약간 그 쑥스러운 거가 있어요. 아, 진짜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투자예요. 되게 쑥스러운 게 이래가 숨어서 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보통 집에서 하지 않나요? 집에서 하더라도 내가 이러고 있는 걸 자신에게 제가 약간. 이렇게 하시면 진짜 확실히 그냥 바르시는 거랑 느낌이 확 달라요. 자, 그 다음. 그리고 여기서 로션. 요즘 로션 바르실래요? 지금 스킨 혹시 충분하세요? 충분해요. 네. 여기서 로션이 조금 필요하시거나 악건성이신 분들은 로션을 바르시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무조건 선크림 바르셔야 돼요. 선크림 왜요? 선크림은 계절 상관없이 자외선이랑 자외열이 얼굴에 피부에 다 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 휴가를 가면은 피부가 엄청 타잖아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미세하게 피부 속에 다 침투가 돼서 조금씩 노화가 시작되면서. 아, 이건 장기적인 관점이네요? 그렇죠. 그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래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단기적으로. 오늘만. 오늘 기준으로 갑시다. 오늘 그럴 수 있어. 면접 보는 친구들한테 너무 장기적인 거. 네. 너는 오늘, 뭐 내일을 위해 살지. 나는 오늘만 살 거 알죠, 그거. 아, 근데 이거는 면접을 떠나서 본인 피부를 위한 거잖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바르겠습니다. 아, 근데 이 피부 표현을 하실 때 네.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이나 얼굴 피부 표현을 좀 하기 거북하시다 그러시면은 선크림만 바르셔도 좋아요. 피부 표현을 하실 때. 예, 예. 이게 피부 표현? 네. 그러니까 피부 이제 깔끔하게 보이게. 아, 깔끔할 때 네. 선크림도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쵸. 선크림은 기본 살짝 조금 밝게 해주는 성분이 조금 있어서 막 엄청 하얘지는 건 아닌데 양조절 잘 하셔야 돼요. 네네네. 처음 바르시는 분들은 하얘져요. 해변가에 그렇게 돌아다니시나 봐요. 그렇죠. 좀 이렇게 본인이 아마 하시면서 조금 이제 지워가면서 조절하시면 될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조절하시면 되시고 지금 잠깐 해볼까요? 살짝?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한 500원 정도. 이 정도? 네, 이 정도. 얼굴 크기에 따라 반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얼굴 크기는 제가 잘 몰라서. 이것도 안쪽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넓게 펴 발라주세요. 하얘지는데 점점? 됐어요, 다 발랐어요. 역시 대표님 그냥 아니 마지막에 이렇게 바르셔도 괜찮아요. 네. 보시면 얼굴이 조금 말끔해지셨잖아요. 거울을 보고 한참 더 발라야 됐던 거. 네, 아닌가요? 선크림 왜 웃기만 하시죠? 여기 좀 안 발리신 것 같은데 됐나요? 네. 포기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피부 컬러 표현을 하시기 조금 힘드신 분들은 선크림만 바르시고 이제 다른 관리를 들어가시면 되시는데 네네. 눈썹 관리가 들어갈 거예요. 아, 그다음 눈썹 순서. 네. 네. 피부 지금 아마 비비나 파데 바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네. 한번 보여주세요. 쿠션 바르는 거. 아, 쿠션 먼저 해야 될 거. 네. 이제 쿠션 차례인 거죠? 네. 자. 이건 제가 평소에 쓰는 건데. 평소에 쓰는 거. 네. 근데 아까 이걸 말했더니 아침에 이걸 바르는데 티가 안 났다고 했더라고요. 아 잘못 바르는 거. 티가 안 난다고요? 네 모르더라고요 지금. 아 맞아 양이 없는데요? 네 좀. 그렇게. 네네네. 난 그럼 내 거 바를까?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누르시면은 여기 피부에 그냥 밀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이렇게 살짝 한번 밀어주시는 게 좋아요. 한번 밀어주시고 그 후에 두드리시는 게 좋아요. 이거 한번 써보실래요? 좀 손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하는 거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XTM 스타일 옴무 스타일 홈에 두 분이 같이 사신 것 같은데 그죠? 네, 달라요. 같은 제품이에요. 제품인데 이건 파우더형? 올인원 쿠션. 쿠션형. 나는 비비 뭐라고 할까? 튜브형? 튜브형.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요. 저 이렇게 손등에 이 정도 이렇게 해놓고가 아니고 원래 이렇게 잘 하는데 뺨에다가
손가락으로 그냥 짜요. 손가락으로 네, 짜고 괜찮아요. 이렇게 발라놓고 본인 편하신 대로 바르시면 돼요. 뭔가 이제 전문가님 계시니까 뭔가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눈치를 보게 돼.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다 바르신 거예요? 네, 원래 이렇게 이 정도 해요. 그래서 티가 안 나나? 아니요. 톤이 얼굴 지금 피디님 얼굴 톤이 조금 밝아지셨거든요. 네. 근데 뭔가 커버가 좀 더 되는 제품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내가 평소 때 바르던 거랑 좀 느낌이 다르네. 선크림 바르고 밑에 결 정리 뭐라 그러죠? 그거를 좀 하고 하니까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선 이게 부족하거든요. 양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커버가 더 된다는 제품은 어떤 게 어떤 걸? 커버는 사실 남성용은 상관없고요. 네. 여자분들이 쓰셔도 여자분들이 쓰시는 거 쓰셔도 되는데 그 피부 톤이 사실 남성분들이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그 올리브영 같은 데도 남성 제품 되게 많은데 톤 안 맞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대표님이랑 피디님은 얼굴이 조금 피부톤이 밝으신 편인데 어두우신 분들은 백화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더 좋아요. 네, 그리고 꼭 안 사셔도 돼요. 그냥 질문만 하세요. 막 발라주세요. 언니들 되게 착하시거든요. 나만의 팁이 있어요. 비비 바른 팁이. 그 남자 같은 경우는 잘 안 받으니까 여기가 라인이 겹치는 이게 뜨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좀 여기까지 쫙 이렇게. 네, 원래 대표님처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달걀 귀신 되는 것보다 이렇게 목까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은 이게 네. 제 나름의 포인트예요. 네, 대표님 포인트. 이것도 꽤 자주 발랐으니까 어느 정도 또 나오네요, 각이. 그리고 이거는 사실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좀 뭔가 피부톤이 화사하게 더 보이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네. 하이라이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이라이터요? 이거 제가 저번에 대표님한테 발라드린 것 같은데 이걸로 T존이랑 볼 부분을 하시면은 네네. 얼굴이 되게 환해 보여요. 저 해줬어요. 저한테 해줬어요. 저한테 해줬어요. 강남에서. 네, 네.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정말요? 이게 두분 브러쉬. 아, 네. 그래서 이거 하이라이터를 톡톡 하셔갖고 네. 네. 톡톡 하시고 T존, 여기 콧대, 그리고 볼. 아직 대표님 T존이랑요 볼 여기만 여기 이으시면 안 돼요. 아 T존 이렇게 이거 약간 양손수들 여러분 T존 여기에요. 이렇게 이건 T존 볼 그쵸. 이게 지금 조명이 너무 밝아서 그런데 밖에 나가서 보시면은 얼굴 톤이 되게 화사해지거든요. 약간 밝아지네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면접 보시게 되면 거의 실내에서 보시니까 이제 빛 조명에 따라서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더 빛이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빛 어두운 곳에서 사람을 보는 것보다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잘생겨 보일 수 있어요. 그럼 많이 발라야지. 아니야, 너무 과하면 안 돼요. 약간 좀 이으신데.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엄마 거. 그쵸. 엄마 거, 누나 거, 동생 거 이런 거. 어딘 줄 알겠어요. 이게 뭐라고요? T존?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T존은 여기에요. 이렇게 바른다. 오케이. 그 다음. 그리고 이제 눈썹. 이제 눈썹. 눈썹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눈썹은 인상을 자주 유지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통 남자분들 눈썹은 여성분들에 비해서 뒤까지 꽉 다 채워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이랑 피디님은 눈썹이 다 있으신 분들이라 그러니까 되게 없으신 분들 계세요. 아마 네. 계실 거예요. 여기 반쪽이 없으신 분들 많아요. 보통 에보니 펜슬 많이 쓰시거든요. 에보니 펜슬이 에보니 펜슬? 네. 이거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살 일은 없어요. 엄마한테 있는지 물어봐라. 맞아요. 어머니 있으실 수 있어요. 네. 어머니 있으실 수 제품을 있어요. 얘기해 줄 필요 없어. 어머니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에보니 펜슬이랑요 네. 그냥 로드샵 같은 데 가셔갖고 제일 어두운 색 사시면 돼요. 가장 어두운 색? 네네. 둘 중에 어떤 거세요? 에보니 펜슬 그래요? 네. 그러시면 되는데 피디님은 여기 돌려도 안 나와요. 여기 거기 돌려도 한참 돌렸는데 안 나오는 그럴 수 있어요. 네. 안 써보셨으니까. 그래요? 보통은 본인 눈썹에 따라 그리긴 하거든요. 일자 눈썹은 조금 지적여 보이고요. 아치형 눈썹은 사람이 유순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부드러운 인상을 좀 주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은 자연 눈썹에 맞춰서 그리시면 되고요. 일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면은 펜슬을 여기 갖다 대보세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저번 영상에 아, 내가 챙겨주겠구나. 그래서 거울 보시고 펜을 이렇게 갖다 대시면은 어떻게 일자를 맞출지 보이거든요. 만약에 PD님 같은 경우 일자는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고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못 맞추시는 분들이 아 위해서. 그래요? 못 맞추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표님은 네네. 거의 눈썹이 일자셔갖고 그냥 그대로 본인 눈썹 그리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PD님이 일자로 그리시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여기 시작 밑에 부분부터 한번 여기 체크를 해서 이 부분을 다 채워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 것 같은데? 아니요. 체크하는 거 아니었어요? 체크하는 거 아니었어요? 이러면은 일, 발, 그거 있잖아요. 여기까지 다 이어지는 눈썹. 아, 이 체크한 다음에 딴 게 아니라 체크만. 우리 그 벽에 못 박을 때. 여기, 여기, 눈썹이 여기까지 오면 안 돼요. 여기. 여기까지 오면 안 돼요. 아 여기까지. 아 나 체크만 해주려고 했지. 체크는 여기 눈썹에. 아 눈썹에 체크. 이것도 눈썹 앞머리 없으신 분들 간혹 계실 거예요. 눈썹 앞머리. 근데 두 분 다 눈썹이 잘 생기셔갖고 이걸 어떻게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코 볼에 갖다 대시면 돼요. 코 볼에 위에 딱 갖다 대시면요. 네. 여기 딱 맞잖아요. 네. 여기가 앞머리예요. 여기서 네. 이제 눈썹이 시작하면 되거든요. 아마 대표님도 딱 맞으실 거예요. 이렇게. 거기부터 진하게 할 필요 없고 대표님은 눈썹이 진하신 분이에요 나름. 네네. 그래서 대표님은 앞쪽에 그렇게 체크 안 하셔도 되고 없으신 분들 그래서 이제 눈썹 앞머리가 시작할 때는 한번 이렇게 재보고 아 여기서 시작이구나 라는 것만 인지하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PD님 다시 일자로 그리시면은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이 밑에 부분을 칼로 다듬어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은 여기 끝까지 다 맞출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맞춘다고? 그러니까 공, 공백기를 공백 아 공백기래. 눈썹에 공백기가 있구만. 아 그래서 이거를 이게 원래 메꿔주는 거예요. 일자로 보이게. 아... 왜냐면은 PD님은 아치형이잖아요. 아, 진짜 이걸 다 메꿔준다고요? 네. 근데 이제 PD님은 다듬고 나무 거. 근데 이제 피디님은 간격이 너무 기시니까 그냥 아치형을 하셔도 되는데 네. 보통 이제 일자로 원하시는 다른 분들은 여기 중간 윗부분을 메꿔주시면 돼요. 여기 중간. 네. 아. 안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은 눈썹이 진해서 잘 티가 안 나요. 어, 대표님은 끝부분만 선명하게 그려주시면 좋아요. 아니 이랑 보는 사람이 굉장히 그 배추도사 묻어가죠. 너무 기네. 뭘 어떡하지? 그럼 뒤에 안 해도 되는 거죠? 뒤에를 선명하게 여기면 선명히 이렇게만 하면 돼요? 네. 근데 나랑 색깔이 너무 안 맞아요 이게. 그렇죠? 네. 원래 대표님 검은색 없어요? 검은색 흑채 같은 거 바꿔서 아 이거 어, 네. 에보니 펜슬이 눈썹 처음 그리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적절할 거예요. 됐나요? 사실 뭐가 달라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눈썹 꼬리도 아까 여기 앞머리처럼 체크하는 건데 저번에 기억하시면 이렇게 컴파스. 어 대표님 제대로 기억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지난번에 학습 복습 이렇게 컴파스 딱. 근데 두께가 뒤로 갈수록 얇아지잖아요. 그쵸? 그대로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렇죠. 아, 지금 PD님이 짝짝이로 그리셨어요. 짝짝이로 그리셨어요. 그런 것 같아서. 지금 PD님 이쪽이 너무 두꺼우셔가지고. 네, 거기에 처음으로 해가지고 계속 건드리거든요. 됐다. 됐죠? 저기 있죠? 근데 대표님은 원래 눈썹이 잘 생기셔갖고 지금 저기 뒤쪽에 음영만 조금 주셔도 눈썹이 잘 나온 거거든요. 뒤에 그라데이션을 줬어요 여기다가. 그라데이션. 꼭 선명하게 안 그려도 저렇게 음영을 주고 그라데이션 넣어주면은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멍청해진 거 같은데.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이쪽에서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네, 괜찮습니다. 네, 이쪽에서. 네, 좋습니다. 네. 피디님. 어떻게 해야 되지? 가망이 없나요? 괜찮은데? 괜찮나요? 어 괜찮은데요? 짝짝이로 지금 그리셔가지고 아 내 눈이 안 보이는구나.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요? 아 이쪽이 너무 웃고 있다. 약간 그 짱구의 흰둥이 눈. 맞아요. 흰둥이 눈
여기서 만약에 조금 진해져서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은 스크류 브러쉬 쓰시면 좋거든요. 지우시는 거 원하시는 분들은 면봉으로 지우시면 되고요. 아니면 스크류 브러쉬 이걸로 저번에도 설명드렸는데 앞쪽으로 이렇게 빗어주시면 되고 이쪽 뒤쪽을 한 번 더 터치해주시면은 여기가 자연스럽게 블렌딩 되거든요. 아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이거 그냥 빗으면 돼요. 아 이거 과해. 남자한테 너무 과해. 다 빗어보세요. 아 그리고 눈썹이 이쁘신 분들은 만약에 선크림 바르시고 그리시기 힘드시면 눈썹 결정만 해도 이쁘거든요. 결정이요? 이거 스크류 브러쉬로 스크류 브러쉬 한번 빗어주시면 좋으시고 아니면은 브로우 카라 이거 저번에도 대표님 해드렸는데 이게 컬러가 거의 안 나는 애들이 있어요. 왁스가 많이 없는 애들이 있는데 이걸로 결정리 해주면은 고정이 더 잘 되거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이렇게요? 네 대신 피부에 묻으면 안 돼요? 눈썹만? 어려운데 이거 피부에 묻으면 안 돼요? 여기 브로카라에도 컬러가 있죠. 독성이 들어있나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얼굴 독소 있으면 얼굴 빨리 잘 발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눈썹이 눈썹만 칠하면 괜찮은데 이 다른 피부에 묻으면 눈썹 모양이 조금 망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못 하시는 분들은 겉에만 이렇게 살살살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막 진하게 하시는 이렇게 막 비비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갖고 약간 염색되는데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제일 밝은 색이고 나중에 좀 스며들거든요. 너무 많이 발랐다. 아니, 아 앞에 덩어리가 갑자기 너무 많이 묻었어. 괜찮아 괜찮아 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지금 거 아니야. 안 죽어 안 죽어. 이게 살릴 수 있나요?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더 발라요? 네. 이렇게 뒤집어서. 아, 뒤집어서요?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이쪽이 아, 아니고 반대쪽으로도. 어, 지난 시간에 학습은 안 했구만. 한 번 더 결정. 결정이 반대쪽으로. 네. 제대로 그렇죠. 오케이. 여기서 더 넓은 뭉쳐갖고 그래서 눈썹 정리는 여기 네. 정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보통 이제 입술에 생기 입술. 넣어주면 되거든요. 네 생기 넣는 팁이 있었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한번 대표님이 먼저 생기 넣는 팁 만약에 생기 화장을 못했다 화장을 생기 넣는 팁인데 일단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쫙 찢어줘요. 쫙 찢어주면은 이게 탱글탱글해지거든요. 되게 확 깨무는 거야. 깨물고 들어가면 입술이 생기가 돌아요. 아픈 거 아니고요? 아플 것 같은데. 자, 기억하세요. 두 단계 입을 찢는다, 그러면 살짝 깨문다. 그리고 들어간다. 안녕하십니까? 제이콥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통 입술 건조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앞에도 설명드렸었는데 립밤 같은 제형이 보습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모이스처를 해주는 게 아니라서 로션 같은 거를 발라주시고 위에 립밤을 바르시면 좋거든요. 조금 짜서 입술 한번 발라주시고 그냥 이렇게 송둥이 짜서 그냥 입술을 톡톡톡 하시면 돼요. 입술 바르면 되죠? 입술 톡톡톡톡. 네, 뭐 맛이 너무 없는데요? 로션은 먹으면 안 돼요. 맛 없어요. 피부 양인 것 같아요. 두드려주세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립밤만 발라도 확실히 생기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분홍빛깔을 띄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누나랑 엄마 방에 가세요. 그러면은 립스틱이 있으실 거예요. 새빨간 거 상관없어요. 갖고 오세요. 색이야 전혀 상관없어요. 오렌지는 괜찮아요. 핫핑크는 안 돼요. 다 괜찮구나. 아 근데 뭐 본인 취향대로 갖고 오시면 돼요. 갖고 오시고 그리고 립밤 중에 색깔 바뀌는 거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바르셔도 되긴 하는데 이게 하는 것보다 아마 립스틱이 좀 더 지속력이 오래가고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갖고 옵니다. 립스틱, 틴트, 립글로즈, 아 립글로즈 빼고 이런 거는 괜찮거든요. 컬러 빛깔 도는 거. 네네. 립 이거 컬러 립밤이 나오는 거랑 비슷하긴 한데 그러면은 얘네들 조금 발라주는 게 립밤 컬러 바뀌는 것보다 훨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컬러 아마 보시면은 본인들의 적당한 기준을 아시지 않을까요? 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걸로 그냥 톡톡톡 약간 청순한 색깔이네요. 저 청순한 거 할래요. 청순한 제이콥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립스틱 틴트도 괜찮아요.
틴트도 괜찮은데 이거를 짜셔갖고 피디님은 여기 톡톡톡 해주세요. 아니 이걸로 하셔도 돼요. 제품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톡톡톡. 남성분들은 이렇게 바르시면 너무 진해지고요. 애 하시고 이렇게 세 번 발라요? 세 번 발라요? 탁 탁 이렇게? 이거는 립스틱. 네, 이거는. 이거는 그냥 바르셔도 돼요. 아, 이거 발라요? 응. 컬러가 연한 컬러라 한번 바르시고 음파음파 하시면 돼요. 음파음파음파. 지금 바르니까 좀 더 바르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어, 더 바르셔도 이뻐요. 어. 컬러가 진하지 않아서. 이제 이런 컬러는 이제 피디님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온 지면에. 오, 이거 괜찮다. 아, 이게 입술 진짜 입술 색깔이 약간 그 다른 거는 평소 때 발라서 모르겠는데. 네. 입술 색깔이 이러니까 아 얘가 뭔가 피곤함이 좀 가려지는 느낌. 제가 이거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네. 해드릴 때 남성분하고 여성분한테 이거 많이 발라드리거든요. 97번이에요 이거. 97번. 제일 많이 쓰죠. 이거 97번. 그리고 피디님은 이 상태에서 끝내셔도 되긴 해요. 그런데 너무 빨간데요? 약간 장난쳐놓은 것 같은데 얼굴에. 아 하면은 좀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나, 엄마, 여동생 립스틱을 이제 바르시고 나서 그냥 가셔도 괜찮은데 좀 더 생기 있어 보이시려면은 광택이 조금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바르신 제품은 아예 조금 글로시하게 있는데 없으신 분들은 이 위에 그냥 립밤이랑 바세린 조금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이것도 바세린도 양 조절 잘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많을 필요는 없어요. 양 조절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럼 밑에 언더에만 발라주시고 피니셔 음파음파 하시면 돼요. 어, 난 괜찮아. 마음에 드는데 오늘? 상당히 마음에 들어. 입술 하나가 오늘 스트리밍 잘 나오고 있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피디는 이렇게 뭔가 언밸런스한 너무 진한 색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원래 이제 입술을 원래 안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피 대표님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 조금 어색해 보이실 수는 있는데 생기 있어 보이는 게 남들 눈에는. 그리고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그 다음 일단 여기까지 해서 나가도 되는 거죠 먼저? 네, 여기까지 하셔도 돼요. 이제 대신 이제 조금 눈매가 작으시다거나 좁으시다거나 눈이 아예 작으신 분들은 아이섀도우 하시면 좋거든요. 어, 아이섀도우 제 쌍꺼풀이 없거나 그쵸 뭐. 딱 조여줘. 쌍꺼풀도 없고 있으신 분들 눈도 작고 어,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아니 갑자기 너무 정면으로 쳐다보시더라고. 이건 뭐야? 뭐야? 그래서 누나만 엄마방 가시면 다 있어요. 네. 딱 피부 색깔보다 조금 진한 색. 피부색보다 조금 진한 색. 너무 진한 색은 안 돼요. 딱 네. 그냥 피부톤이랑 비슷한 거에서 네. 그냥 브러쉬 한번 들어보세요. 두 분 다 같은 색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 요거 이렇게 양쪽을 해야 되나요? 네. 네, 됐습니다. 하시고 여러분들은 양 조절 아마 잘 못하실 거라서 아, 이것도 양 조절이 있구나. 휴지나 손등에 한번 탁탁탁 털어주시고 아, 휴지 한번 털고 본인 눈매가 어디까지인지 딱 보이실 거예요. 이 깊이 정도. 네네. 보이시죠? 이거. 여기 부분까지 이렇게 살살살살 칠해주시면 돼요. 여기만 칠하면 되는 거예요? 눈매 깊은 부분. 거기만 칠하면 돼요? 네. 거기 한번 올리시고. 이렇게요? 네. 그리고 위쪽 이렇게 쳐주세요. 아, 위를 칠하고요? 네. 여기 눈매까지 하셨죠? 안쪽으로. 시범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요? 이쪽은? 그래서 여기서. 이쪽은 내가 할게요. 이쪽은. 이쪽 아까 눈매를 찍으셨잖아요. 여기서 하셔갖고 안쪽으로 이렇게 V 어, 너무 간지러운데요? 안 돼요.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아, 이거 눈 감고 하는 거죠? 눈 살살 감고. 어, 그렇죠. 눈 뜨고 하려고 하니까 안 돼. 어차피 그걸 하셔도 돼요. 아, 그걸 말을 해줬어요. 눈 뜨고 하셔도 돼요. 아, 거울 한번 보시고 네. 눈 뜨세요. 눈 뜨셔도 돼요. 한번 이렇게 눈매 하셨으면요. 여기 한 번, 여기 위에 두 번. 근데 이제 속상 있으신 분들은 네. 아마 눈을 조금 감으시면 너무 꽉 감으셨는데요? 여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올리면 눈 살짝 감으세요. 살짝 감으시면 여기 속 있죠? 네. 이 윗부분을 잘 메꿔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시옵장 차이가 없는데 여기 왜 한 번 더 한 번 더 사실 이 정도까지 하시면 사실 아이돌 메이크업도 똑같아요.
아 진짜 아이돌이 돼도 이 정도예요? 저는 지금 아이돌이 아이돌이 하는데 이 정도인 건 가능이 없네. 근데 그래 좀 가망이 없어. 그래서 만약에 조금 뭐 더 힘을 주시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네. 눈을 감으시고 아까는 여기서 네. 이렇게 선으로 쳤잖아요. 네. 그럼 이제 면적으로 들어오면 되거든요. 눕혀서 이렇게 무슨 차이가 있죠? 약간 무슨 차이가 아 좀 어두워졌네요 이게 이렇게? 그렇죠. 아 자 이제 셀프를 아예 더 진한 색으로 해야 티가 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너무 진한 색으로 하시면은 네. 이제 거의 스모키 메이크업 같은 게 되고요. 네. 먼저 자연스러운 색으로 해주신 다음에 더 진한 컬러는 아이라인처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피디님도 하세요. 네. 우수의 찬눈 보이나요? 우수의 찬눈. 그리고 언더에도 살짝 하시면 좋거든요. 섀도우를 다시 찍으실 필요는 없고 붓에 네. 잔여물이 조금 남아있어서 그 남은 걸로 눈 언더 이렇게 툭툭툭 쳐주시면 이거의 효과가 거예요. 뭐예요? 눈매가 조금 선명해 보여요. 그림자를 넣는 거군요? 그렇죠. 어, 피디님 되게 예뻐요. 된 건가요? 오, 잘했네. 어. 피디님 잘하시네요. 아, 그래도... 이제 맨날 화장해야겠다. 오, 나도 좀 이제 차이가 나네. 이쪽을 진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하신 분들은 TV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이돌들도 여기가 살짝 피부톤이 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눈매를 조금 진하게 해줘갖고 눈이 깊어 보이게 해갖고 좀 더 눈매를 이제 선명하게 바꾸면은 이미지가 더 선명하기 때문에 네.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깊어 보인다. 깊어 보이면서. 아. 우수에 찬 눈빛.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진하게 들어가실 분들은 지금 피디님이랑 대표님은 안 그러신데 눈이 이렇게 올라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네. 이제 점막이 다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진한 아이섀도우로 끝에만 꼬리만 살짝 더 그려주면 좋아요. 눈매를. 그래서 진한 걸로 딱 한 줄 딱 그으시면 돼요. 어디요? 어디가요? 여기 이렇게? 가자. 여기 눈매 끝 있죠? 네. 여기 속눈썹 끝에서 네. 눈매로 살짝 빼시면 돼요. 아, 이 부분만요? 이게 위로 올려야 돼요? 그냥 싹 빼야 돼요? 여기 눈매의 깊이를 그냥 쭉 따라 그리시면 돼요. 좀 살짝 내려가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눈매를 처음에 밝은 색으로 이렇게 이 정도 그리셨으면은 이제 진한 색 섀도우로는 한 요 정도 그리셔야 돼요. 이만큼 면적을 지켰으면 요만큼. 아주 조금만? 어 이뻐요! 지웠더니 좀 낮았어요. 오! 우수에 찼네. 눈매가 그윽해지니까 화장 못 하시는 분들은 조금 진하다 하실 때 면봉으로 조금 터치해주면은 조금 지워지고 조금 남아있거든요. 딱 반만 되는 상태라 조금 어색하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시려면은 피디님처럼 하시는 게 좋아요. 짝짝인 것 같은데? 세상에 많이 짝짝이신 분들은 많이 없으셔가지고 본인 눈매에만 따라서 그리시면 되거든요. 우수에 찼구만. 그래서 이제 네. 눈매는 꼭 섀도우를 하실 필요는 없긴 한데 이제 눈매를 좀 더 그윽하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아이섀도우를 쓰시는 게 이미지 효과 주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섀도우까지 하시면은 좀 더 선명한 이미지랑 잘생긴 느낌을 조금 주실 수 있고요. 안 하시기 조금 불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딱 피부 표현, 눈썹 립만 하셔도 좋은 인상을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 한번 저희가 실습을 해봤는데요. 일단 제가 그 리뷰를 좀 남기자면 이걸 과연 직접 하는 게 맞을까? 현명할까라는 생각을 좀 잠깐 해보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대표님 진짜 예뻐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어머니께 일단 요청을 드리는 게 우선순위인 것 같고요. 엄마, 누나, 여동생. 엄마, 누나, 여동생 찬스를 만약에 못 쓸 때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하는 경우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그렇죠.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단계가 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만약에 정말 귀찮다 하시는 분은 선크림이라도 발라라. 그렇죠. 여러분 선크림은 무조건 바르셔야 돼요. 선크림 발라라. 그리고 그 선크림 바른 다음에 BB 이런 거 이거 이 제이콥의 이템 XDM 스타일 업무 이거 그 다음에 PD의 요 XDM 스타일 업무 이거 광고 아니에요? 협찬 부탁드립니다. 여기 뭐 이런 제품을 BB 바르고 그 다음에 입술이 저는 오늘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입술은 제가 느낄 정도로 입술이 진짜 탐나는 입술이 됩니다. 아, 진짜 예뻐요. 탐나는 입술이 되니까 입술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요것까지만 신경 쓰고 가도 사실 맞아요. 눈썹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뭔가 자칫 잘못하고 나가는 더 대체 더 나쁘죠. 저 멀리 갈 수 있는 그럴 것 같고. 그래서 피부 처음에 선크림 바르시고 눈썹은 브로우 카라로 결 정리만 하셔도 좋거든요. 근데 이제 눈썹 정말 없으신 분들은 선명하게는 안 하시더라도 에보니 펜슬로 좀 그려주시면은 좋거든요. 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관상에서 눈썹은 얼굴에 지붕. 산. 아, 산. 산이에요. 여기 눈 위를 다 덮어주시면은 인상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네. 이미지를 확실히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잘 그릴 필요는 없어도 눈썹 조금 나 있는 부분 위에다가 조금만 더 터치해주셔서 음영만 주시면 돼요. 네, 그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면서 상당히 힘드네요. 처음 해보셔서. 네. 처음 해보셔서. 익숙해지시면 돼요. 네,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기 좀 그렇고, 만약에 했어요. 이제 화장을 지울 땐 어떻게 그냥 폼클렌징으로 지우나요?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지우는 방법? 폼클렌징으로도 충분히 남성분들은 여성들보다 이렇게 뭐 워터프루프 제품을 쓰시는 건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폼클렌징으로만 충분히 하셔도 되는데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토너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무리 깔끔하게 폼클렌징으로 얼굴을 지웠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토너로 피부톤 정리를 하면 잔여물이 조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더 토너로 한번 지워주시고 로션 바르시고 주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꼭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피부 관리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선크림을 좀 바르고 하니까 화장이 좀 잘 먹는 느낌은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죠. 쫀득쫀득하고 네. 일단 피부에 톤업을 조금 시켜줘요. 모든 선크림 제품들이 얼굴 톤이 밝아지고 결이 한 번 더 정리가 되기 때문에 네, 선크림만 발라도 피부 표현은 사실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상 좀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남성분들, 우리 면접 준비에 있어서 답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충실히 준비하시고, 면접 전날에는 여러분들 준비가 잘 안 되거든요. 긴장되니까. 이런 거 하면서 긴장 풀어가는 거. 이것도 나름의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안을 들어봅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안녕하고 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입술이 탐스러운 제이콥과 친구들이었습니다. 안녕!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면 싫어요 눌러서 저희에게 피드백 주시면요 반영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